엄마가 바쁘실 때는 아빠가 청소나 설거지도 해주시고 아무튼 서로를 존중해주며 살고 계십니다. 말도 안 돼. 비교되는구만. 이상입니다. 멋진 아빠시네요. 잘했어요. 다음은 돌돌이. 저희 엄마는 말이죠. 회사에 다니시면서 아직도 아가씨 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빠는 일요일이면 꼭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동물원 같은 곳에 데려다 주십니다. 이상입니다. 잘난 척은. 자, 다음은 최자두. 선생님, 전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 부모님하고 저희 부모님은 너무 다른 것 같아서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엄마 아빠 이미지에 커다란 타격이. 까불지 말고 빨리 나와. 네. 지금부터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평소에 심장이 안 좋거나 잘 놀라는 친구들은 귀를 막고 있도록 해. 선생님도 조심하세요. 결혼에 대한 환상이 확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자두야. 사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혈액형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자두야. 애들이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살짝 늦었군. 우리 엄마는 아주 일찍 일어나십니다. 일어나 얼른 학교 가야지. 나왔네. 그럼 오늘은 이불이나 죄다 빨아서 널어볼까? 뭐 또 할 거 없나? 또 알뜰을 넘어 별명이 짠순이일 정도로 엄청 짜답니다. 아휴, 이번 달은 부식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껴야 해. 더! 더! 자두 용돈 줄이고, 부식비 줄이고, 옷값 줄이고, 아빠 용돈 줄이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죄다 줄이고. 다녀왔습니다. 어? 저 꼬질꼬질한 것 좀 봐라. 아휴. 대인 한 명, 소인 한 명이요. 아, 잠깐 아줌마. 아니 얘는 어떻게 3년째 5살이에요? 아줌마가 우리 집 호적 등본이라도 떼봤어요? 우리 애기 얼른 들어가야지. 아니 이 아줌마가? 아 정말 창피해.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 건 아마 그때마다 항상 몸을 웅크리고 다녀서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만 머리에 짐을 가득 이고도 버스 같은 건 타지 않고 걸어 다니세요. 반면 아빠는 택시를 자가용처럼 이용하시죠. 어? 아 이런 지각하겠네. 아 왔다. 아 택시. 아야. 아 저기. 아? 아 옆 사거리에서 내려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에? 시각이다. 아 이제 아 넥타이 넥타이 어디 있지? 손에 들고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빨리 안 깨우고 뭐 했어? 다섯 번
깨웠거든요. 아, 예, 양말 줘. 여기 있어요. 휴일에는 더 심해지신답니다. 으이구, 뒹굴거리는 건 좋은데 청소할 땐 좀 앉아있을 수 없어요? 난 죽었어. 말 시키지 마. 이 양반이? 그러지 말고 마당에 수도꼭지 고장난 거나 좀 고쳐줘요. 고쳐준다고 한 지가 언제예요? 내일 고쳐주면 되잖아, 내일. 아휴, 내가 못 살아. 와, 엄마가 고치는 거야? 그래. 아휴, 네 아빠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마누라를 얻은 게 복이지 복이야. 나 아니었음 벌써 깡통 차고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다. 이거 왜 이래? 나 아니었으면 당신같이 잔소리 많고 성질 부악한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산다고 그래? 당신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거 봐, 이거 봐. 또 손부터 올라가지? 아, 사랑해요. 사실 엄마의 잔소리는 정도가 심하긴 합니다.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다 치워야지. 미미 언니가 영화배우니 탤런트니 무슨 옷을 하루에 몇 번씩이나 갈아입어? 숙제는 다 했어? 예습은 했어? 복습은 했어? 여보, 나 다녀올게. 당신은 술 먹지 말고 일찍 좀 들어오고, 알겠어요? 아빠, 퇴근길에 응? 마른 안주 부탁해요. 거기다 화만 나면 가해지는 꿀밤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어쭈, 이게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대들어? 이게 전 엄마의 잔소리와 꿀밤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쩐지 역시 자두는 엄마를 닮은 거였어. 너 감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내가 어딜 봐서 엄마를 닮았다는 거야? 자두야, 진정해야지. 그래서 엄마보다 아빠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 500원만, 응? 500원만. 용돈 준 지가 언젠데 그냥 날 갖다 팔던가. 500원만, 500원만. 아니 얘가? 에휴, 알았다, 알았어. 뭐야, 100원짜리잖아. 왜? 그걸로 모자르냐? 그럴 리가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아빠! 어? 어디 보자. 너희 용돈 필요하구나? 얼마? 과자 사 먹게 500원만요. 뭐? 너희 녀석 실망인데? 네? 요즘 500원으로 사 먹을 게 어딨다 그래? 괜히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지 말고 여기 1,000원 줄 테니까 좋은 거 사 먹어. 자고로 사람은 통이 커야 하는 거야. 네! 그러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좋죠. 그리고 바로 어제 기어이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예요? 보너스를 몽땅 술값으로 날려버렸다고요? 아이 뭐 내가 먹은 거니까 꼭 날렸다고 볼 순 없지 뭐. 아 글쎄 술집에서 회사로 찾아왔더라고. 알았어요. 아, 당신 화 안 내는 거야? 화를 왜 내요? 이제 우린 남인데. 뭐? 당신이 좋아하는 술 마음껏 마시면서 혼자서 애들 잘 키워봐요. 나는 나갈 테니까. 아유, 여보. 엄마, 가지 마. 엄마. 여기 사인 좀 해주시고 가면 안 돼요? 엄마는 정말로 가버리셨습니다. 사인이라도 해주고 가셨으면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공부가 될 리도 없고요. 에이, 자두 너 원래 공부 안 했잖아. 특히 오늘은 공부가 다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한 집안의 장녀로서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뿐이랍니다. 자, 들은 대로 오늘 화장실 청소는 최자도. 이제 정말.
뭐지? 애기도 있는데 학교 잠시 쉬어야 할까? 미미 이기 집엔 좋다고 과자만 먹을 거고 아빠는 기대도 안 해.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어. 애당초 무리였지. 엄마랑 아빠는 너무 달라. 나도 모르겠다. 최자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그나저나 오늘 저녁 반찬은 뭘 해야 하지? 그래, 오늘은 짜장면 탕수육 세트나 시켜 먹어야겠다. 그리고 내일은 피자랑 치킨. 에이, 모르겠다. 다녀왔음. 아, 참, 엄마가 없지. 자두 왔니? 엄마, 웬일이야? 웬일이긴, 내 집에 내가 있는데. 자두야, 아빠 왔다. 아빠, 아빠! 그래. 여보. 웬일로 이렇게 일찍 들어와요? 아, 아니 뭐, 그냥 애들 걱정도 되고. 당신 먹어. 됐어요. 당신이나 많이 드세요. 그럼 내가 먹어야지. 이 녀석이 엄마 먹을걸? 당신 드세요. 아니야, 당신이 먹어. 최자도! 아유, 세상에! 이 아까운 걸 어떻게 해! 난 몰라! 엄마가 마당에서 공놀이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어쩔 거야! 고기고 찌개고 어떻게 해! 에이, 된장은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이 녀석이! 기계로 만든 거랑 할머니가 손수 매주 뛰어서 만든 거랑 같니? 죄송해요, 엄마. 실은 이거 제가 깼어요. 잠자리 잡으려고 올라갔다가 그만. 언니 밖에서 놀다 지금 들어온 거예요. 뭐? 조심 좀 하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디 한번 보자. 뭐냐, 진짜. 애기나 이리 와봐. 그건 누나 미술 숙제란 말이야. 네 물건은 네가 잘 뒀어야지. 어디 애기한테 큰 소리야. 얼른 치우고 바닥까지 깨끗이 다 닦아놔. 싫어요. 애기가 한 걸 왜 내가 치워요. 애기한테 직접 치우라고 하세요. 당장 치워. 자두야, 슈퍼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라. 아, 왜 맨날 나만 시켜? 방에서 빈둥거리는 미미도 있잖아. 민지야,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우리 엄만 전쟁이나 지진이 나도 나 때문이라고 그럴 거야. 에이, 설마. 기운내, 자두야. 아마 너희 어머니는 네가 첫째라서 그만큼 믿으셔서 그러시는 걸 거야. 첫째라서 날 믿어? 내 얘기 뭘로 들은 거야? 미미가 한 일도 애기가 한 일도 무슨 일만 생기면 무조건 나만 혼내시는데 그게 믿는 거냐? 그래도 첫째라 좋은 점도 있잖아. 예를 들면? 옷을 살 땐 보통 첫째들이 새 옷을 입잖아. 동생들은 언니나 형들 옷을 물려 입고. 뭐 이런 상황? 얘들아, 새 옷 사왔다. 엄마가 큰 맘 먹고 사온 거니까 깨끗하게 입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미미야, 어? 잠깐 옷 좀 이리 줘봐. 애기 넣어둬. 어? 언니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죠? 새 옷에만 있는 이 꼬리표가 왜 미미랑 애기 거엔 있고 제 건 없죠? 뭐? 아유,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 똑같은 새 옷이구만. 뭐냐고요? 얘들 옷에는 공장에서 막 나온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왜 내 옷에선 그냥 빨래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나냐고요? 아이고, 아주 명탐정 나셨네. 그래, 네 건 저기 지수 이모네 딸이 입던 거 얻어온 거다. 뭐요? 아, 그럼 헌옷이잖아요! 헌옷은 뭐가 헌옷이야? 그 이모네 딸이 얼마나 깨끗하게 입은 건데 다들 물려입고 그런 거지.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쓰니? 봐라봐, 얼마나 멀쩡하니, 안 그래? 어머나, 쬐끄만 구멍이 있네. 자두야, 이건 엄마가 감쪽같이 꿰매줄게. 싫어! 왜 맨날 나만 헌옷이야! 미미는 맨날 새거 사주잖아! 아유, 나도 돈 좀 만들게 자두니 옷 미미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하도 옷을 험하게 입으니까 물려줄 수가 없잖아. 그야, 처음부터 헌옷이었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내 옷장 서랍엔 헌옷들만 한가득이라고. 아휴, 자두야. 그뿐인 줄 아니. 설날 세뱃돈 받을 땐 다들 어린이라고 똑같이 주면서 피자 같은 거 먹을 때면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 하나 더. 뭐 하는 거야? 뭐가 또? 뭐야 진짜! 내가 먹을 건데! 언니고 누나면 동생들 먹으라고 양보도 할 줄 알아야지. 치, 나도 먹고 싶은데. 치킨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자, 미미도. 나도 다리가 먹고 싶다고. 미미랑 애기는 아직 어리잖아, 자두야. 미미랑 애기도 어리지만 나도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열받아! 분명 난 어디 다리 밑에서! 혹시... 그래, 맞아! 그러지 않고선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당장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민지야, 내일 보자. 잘 가, 자두야. 뭐? 저는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피자와 치킨 한 조각 때문에 우리가 네 친부모가 아니다 이거냐? 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네요. 아니, 누구라도 이성을 가진 사람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리고 그냥 치킨 한 조각이 아니라 다리라는 거 확실히 해두죠. 에휴. 난 설거지나 하러 갈래요. 어디 가는 거야? 이게 자리를 피한다고 될 일이야? 계속 듣고만 있을 거예요? 알았어, 앉아봐. 자두도 이제 다 걷고 대충 눈치챈 것 같으니까 이제 사실을 얘기해 줍시다. 야! 그럼 정말... 아, 여보! 그렇게 조심한다고 했는데... 에휴... 피자와 닭다리 문제까지 알아냈으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잖소. 아휴, 정말... 둘이서 잘들 놀아봐요. 아무래도 엄만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구나. 네가 이해해라. 네, 엄마 아빠가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면 제 진짜 부모님은 누구죠? 전 왜 이 집에 있는 건가요? 자두, 너의 진짜 부모님은 바로... 네. 부모님은 바로... 자두 나무란다! 엄마랑 아빠가 10년 전 자두나무에 열려있던 너를 몰래 따와서 지금껏 키워왔단다. 그런데 재작년 태풍 때 네 부모님은 그만 뿌리가, 어? 아유, 아빠
나하고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이제야 알았니? 물 많이 마시면 잘 때 오줌 마려우니까 조금만 마셔. 엄만 그냥 물이 아까우니까 그런 거잖아. 에이, 다 마셔버릴 거야. 근데 이 녀석이 정말. 어? 아유. 여보, 내가 받을게. 아유, 저 양반이 웬일이래? 아, 여보세요? 아, 네, 형님.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아주버님이에요? 아, 귀국하신다고요? 아, 네. 왜요? 아, 내가 B형으로 나왔어요. 확실한 건데. 에? 뭐야 이거? 엄마 어릴 적이랑 나랑 완전 붕어빵이잖아? 사건 종결이다. 정말 물을 너무 많이 마셨나? 아유, 또 그 얘기예요? 글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 아, 글쎄 열내지 말고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자고. 가까운 미래도 안 보이는데 뭔 수로 먼 미래를 내다봐요? 뭐, 내 마음은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자두를 위해서는 보내주는 게 좋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잘 생각해보자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라니까. 에이, 그러니까 여보, 에? 몰라요. 난 그런 거 모른다고요. 저기, 엄마. 에? 딸 어디로 보낸다는 거야? 자두야. 자두야, 미미야, 치킨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이야, 이게 대체 얼마 만에 먹어보는 치킨이래. 하도 오랜만이라 치킨이란 음식이 있었다는 것도 잊고 있었네. 얘는 누가 들으면 생전 치킨도 안 사주는 줄 알겠네. 엄마는 바로 얼마 전에 먹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한데. 안녕. 지난 크리스마스에 먹고 오늘이 어린이날이니 바로 엊그제네요. 벌써 그렇게 됐나? 우리 자두가 아주 꼼꼼한 면이 있었네. 기분이다. 앞으로는 아빠가 그 수첩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치킨이고 피자고 사줄 테니까 걱정 마. 미미야. 에? 그 말씀도 지난 크리스마스 치킨 파티 때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먹는 거야? 그런다고 인석들이 우리가 지들 생각해서 안 먹는다고 기록이라도 해둘 것 같아? 이제 몇 조각 안 남았으니까 얼른 먹어. 우리 아빠는 개인매셔. 아, 됐어요. 많이들 드세요. 뭐야? 아, 설마 당신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네? 그 말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나? 아, 집에 거울이 몇 개나 있는데.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합시다. 미미야, 봤냐? 싸우는 척하면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자연스럽게 아빠한테 주는 거. 분리수거하는 거 잊지 마. 네. 아우. 당신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휴, 글쎄 요즘 들어 자꾸 이가 아프네요. 이? 아, 설마 애들처럼 충치라도 생긴 거야? 아니에요. 예전에 해놓은 금니가 수명이 다 돼 벌어지고 피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긴 벌써 10년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비싸더라도 튼튼한 걸로 하자니까 몇 푼 아끼겠다고 제일 싼 걸로 하더니만. 이참에 새로 해. 돈 생각하지 말고. 이 양반이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서 그래요. 금값 좀 떨어지면 그때 새로 하던가 할게요. 으이그, 그러다 진짜 이 다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진짜 아직은 참을만 하다고요. 언니, 양치 안 해? 안 하긴 해야지. 괜찮아요. 진짜 아직은 참을만 하다고요. 저기, 미미야. 왜? 엄마가 괜찮아, 참을만 해 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거야,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힘들단 뜻이겠지. 그렇지, 분명 그런 뜻이지. 근데 엄마가 오늘 또 자냐? 자두 언니 빨리 와! 얼른 얼른! 알았다 알았어, 지금 간다. 엄마, 정말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다행히 옷이 두꺼워서 별로 안 되었어. 참을만 하니까 걱정 마. 엄마,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자. 아유, 괜찮아. 참을만 해. 일찍 오셨으면 주사로 끝났을 텐데 3일 정도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예? 3일이나요? 아유, 전 참을만 한데. 괜찮아. 참을만 해. 참을만 해. 참을만 해. 참을만 하다고. 고마 아가씨는 무슨 일로 오셨나? 아니요 선생님, 전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상담을 좀 하려고 왔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금리를 해드리겠다고? 네, 너무 오래돼서 바꿀 때가 된 것 같길래 이번 어버이날 선물로 해드리려고요. 생각은 기특하다만 생각보다 금액이 좀 나간단다. 아빠하고 얘기해보는 게 어떻겠니? 아빠보단 제가 더 부자일걸요? 아무렴 제가 돈도 준비 안 해왔을 것 같으세요? 대체 얼마입니까?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금리가? 간호사! 그게 그러니까 금값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나마 이게 제일 싼 거란다. 네. 그동안은 군것질하느라 정신없어서 어버이날 선물 한번 제대로 해드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좋은 걸로 해드리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이 하나 해드릴 수 없다니. 얘들아, 과일 먹자! 당신도 어서 와요! 엄마, 아빠! 이거 봐주세요! 아니, 그게 뭐냐?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드리려고요. 아니, 뭐? 내일이 어버이날이었어?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 예? 그럴 리가요. 저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걸요. 모르셨다고요? 누군진 몰라도 집안 곳곳에 표시해두었던데요? 누가 마당에 가서 빨래 좀 걷어오렴! 네, 제가 갈게요! 누가
냉장고에서 물 좀 가져다 줄래? 네. 엄마, 여기 휴지 없어요. 그래? 그럼 급한 대로 일단 이걸 써라. 한 장씩 뜯어서 비비면 휴지처럼 부드러워질 거야. 이랬다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근데 우리 큰딸은 빈손인가? 여기요. 어? 이게 웬 시일이냐? 사실은 엄마 금리해주려고 했는데. 너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었니? 근데 그동안 모은 돈이 많이, 아니 엄청 많이 모자라더라고. 진짜 금리엔 미안하지만 몇 년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내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뽑아서 그냥 엄마 거. 자두야. 엄마. 자두야, 너 아무거나 뽑아가도 돼. 난 괜찮으니까. 아빠도 참을 수 있어. 엄마처럼. 자두야. 엄마, 손 아파. 엄마. 너 이놈. 엄마. 자, 크게 아하세요. 엄마! 더 크게요. 자두야. 1년이 후딱 가네 그냥. 언제 11월이 다 갔어? 후딱 가긴 1년 언제 다 가나 했구만. 언제구나 기다림에 지칠 때쯤 오는다. 연말 드디어 왔구나. 우마. 한우. 엄마, 아빠 연말 보너스는 차질 없이 들어온 거야? 다음 주면 우리는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거지! 왕구야 왔어! 얘들아, 저 싱싱한 고기 좀 봐! 자두, 너! 갈비찜 하는 동안 주방에 얼쩡거리지 말고 숙제 다 해놔! 안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여보세요? 아, 민지야! 자두야, 나 오늘 너희 집에 가도 되니? 오늘 우리 집 다 외출하고 나 혼자 있거든. 떡볶이 사갖고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밥 안 먹었지? 어쩌지? 그게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좀 그런데. 어머, 그냥 집 앞에 가서 부를까 했는데 실례할 뻔했네.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내일 보자. 그래. 우리 집에 손님이 언제 와? 깜짝이야! 언니 설마? 고기 주기가 아까워서 민지 언니 못 오게 한 거야? 어. 베스트 프렌드끼리? 베스트 프렌드는 한우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천천히 많이들 먹어. 한 손 더 있으니까. 네! 안녕. 자두야, 안녕. 어머나! 자두야, 왜 옷에다가 축구공을 넣어왔어?
배 나온 거 그렇게 많이 티나 보여? 그거 배야? 어제 과식을 좀 했더니 손님 왔다고 하더니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보구나. 아이 참, 나 이거 너랑 나눠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죽겠죠? 어제 오빠가 사다 줬는데 꾹 참고 너랑 먹으려고 가져왔지. 아, 그래? 베스트 프렌드랑은 한우갈비 다 먹고 나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배불러도 같이 나눠 먹자. 아, 그래, 고마워. 민지는 맛있는 거 있으면 맨날 나부터 챙겨주는데 난 쪼잔하게. 저기 민지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 가서 같이 밥 먹지 않을래? 초대해줘서 고마워. 잘 먹겠습니다. 이게 무슨 맛? 맛있는 맛이야. 녀석, 맛있는 거 날아가지고. 아 참, 상추도 있는데 안 가져왔네. 아니, 좀 괜찮은데요?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지. 짜, 씹으니까 더 짜. 민지야, 많이 먹어라. 자두야, 오늘 잘 먹었어. 학교에서 보자. 다음에 또 먹으러 와. 아니야, 실컷 먹었어. 그럼 나 가볼게. 어? 다녀왔습니다. 엄마, 밥 차려줘요. 배고파요. 뭐라고? 너 자두네서 저녁 먹고 온다고 하지 않았어? 과장님, 이번에 보너스 받으신 걸로 뭐 하셨어요? 애들 한우갈비 먹인다고 해서 통째로 다 주었어. 아, 맞다! 사모님 음식 솜씨 좋으시죠? 아유, 부럽습니다. 솜씨 같은 소리 집어치우게. 평소 자주 못해 먹는 한우라서 먹는 거지. 정말 개떡 같은 맛이야. 아이들은 잘 먹는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맨날 풀만 먹은 육식동물한테 고기를 던져줘봐. 뭔들 맛이 없나? 민지야, 오늘도 학원 안 가는 날이지? 우리 집 가서 같이 저녁 먹을래? 아니야, 자두야! 오늘은 내가 초대할게. 우리 엄마가 고기 요리한다고 너랑 같이 오라고 하시네. 정말? 근데 너 괜찮겠어? 뭐가? 나 입이 고급이라 너희 어머니 고기 맛없어 할 수도 있는데. 아줌마! 이게 대체 뭐예요? 뭐냐니? 갈비찜 말하는 거니? 이게 갈비찜이라고요?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하고 촉촉하고 살살 녹는 게? 엄마!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랬어? 얘 또 뭔 일로 이래? 그 좋은 한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맛없는 갈비찜을 만들었던 거야? 뭐라고? 지금 민진에서 갈비찜 먹고 오는 길인데 엄마가 만든 건 차마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무슨 소리야? 아휴, 이것이 민진에서 뭘 먹었길래 난리 오두방정이야! 맛있어서 몰래 싸왔어! 엄마도 한번 먹어보라고! 거지처럼 이런 건 왜 싸갖고 와! 맛있으니까! 참 기가 막혀서 정말. 그거 한번 내놔봐. 맛있네. 그게 맛이 좀 있기로서니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아우, 물은 또 왜 이렇게 미지근해? 뭐야? 여기 있던 한우갈비 다 어디로 갔어? 아주머니, 이걸로 갈비찜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두야. 이놈의 기집애야, 엄마를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여보세요? 아, 성훈 엄마, 나 자두 엄마인데 마침 집에 있었구나. 아, 자두 엄마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저기 성훈 엄마, 저번에 한식 요리 자격증 있댔지? 내 새끼들 입맛은 내가 책임진다! 얘들아, 아빠 왔다. 응? 엄마는? 몰라, 집에 와보니까 없었어. 아빠, 우리 너무 배고파. 집에 밥 없어? 엄마가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갔니? 극각 갈비찜, 하루면 딱 마스터하는 거였구만. 자두 엄마! 어? 어머, 오랜만이네. 장 보고 오는 길이야? 근데 뭔 장을 그렇게 많이 봤어? 손님아? 아유, 이번 주에 마을 회관에서 잔치하잖아. 어르신들 음식 대접하는데 내가 장 보는 거 맡았거든. 요리는 민지 엄마가 맡아서 하고. 지금 뭐라 그랬어? 민지 엄마가 요리를 맡기로 했다고? 아, 민지 엄마가 요리 좀 하잖아. 아, 이번에 갈비찜을 만들기로 해. 혹시 일손 더 안 필요해? 많이들 드세요. 예, 많이 드세요. 이야, 이거 아주 맛있구먼. 어머나,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나 보다. 그치, 자두 엄마? 아유, 치울 게 많네요. 설거지는 제가 할 테니까. 아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민지 엄마는 그만 가봐요. 맛있는 요리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배고프단 말이야. 냉장고에 김치밖에 없고 밥 줘요, 밥. 이거 엄마가 만든 거다. 맛 없어. 한 번만 묻겠다. 김치만 먹을래? 그래도 고기 먹을래? 고기 먹을래! 자두 엄마, 너무 맘 상해 하지 마.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갑자기 급하게 배워서 요리하면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누가 실수를 해? 잔칫날 갈비찜 그거. 아휴, 그거 나 원래 하던 대로 만든 거야. 응? 이게 다 그 갈비찜이야? 남은 거 다 싸왔더니 이래 꽉 차네? 아무도 안 건드릴 줄 알았다니까? 한 달치 반찬값 벌었지 뭐야. 더? 네! 완전 빵이야! 아이고! 진짜 맛나다 맛나! 못 살아. 저게 뭐 맛있다고. 왜? 핫도그에 묻어있는 케첩이 얼마나 맛있는데! 자, 엄마도 한 입 해볼래?
아유 뭐? 아유 됐어 더럽게 쓰리. 완벽해 바로 이 옷이야. 못 살아. 아니 방골이 이게 뭐야? 응? 아이 가만. 너 그거 입게? 에이, 미미야 그거 말고 다른 옷 입지 그래. 뭐? 엄마가 무슨 패션을 안다고? 아이고. 요것이? 네, 영업 3팀 최오들 과장입니다. 나예요, 여보. 도시락에 우유 넣어놨는데 알죠? 에, 알고 있지. 그거 잊지 말고 챙겨 먹으라고요. 당신 오늘 회식 있잖아.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당신도 참,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귀신이네, 귀신이야. 에이, 그렇잖아도 아주 신경 쓰여 죽겠어. 내가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상무님 회식만큼은 정말 싫다고. 어떡해요, 회사 생활이란 게 그런 걸. 그러니까 우유 꼭 챙겨 먹으라고. 왜, 방송에서 그럽디다. 술 먹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알았어, 꼭 먹을게. 마시고 있겠지? 제발 내 말 좀 잘 들어, 응? 내 말 잘 들으면 뭐다? 아야, 살살해. 누나, 많이 아파. 엄살은, 그러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너만해! 엄만 딸이 아파 죽겠다는데 치료도 안 해줘? 그깟 걸 갖고 무슨 치료식이나. 있어봐라, 된장이나 좀 발라주게. 된장을? 무슨 국 끓여 먹을 일 있어? 됐다고! 누나, 그거 피야! 뭐? 아, 이거 케첩이야! 근데 왜 코에서 케첩이 나와? 왜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아이고, 만나다 만나! 최자두, 그렇게 방정맞게 뛰지 말고 얌전히 좀 가! 저러다가 딱 넘어지지, 넘어져. 엄마도 참, 여긴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아... 자두야! 아주 꼴 좋다. 그러게 엄마가 뭐라든 넘어질 거라고 했지? 핫도그 어디 갔지? 내 핫도그! 으이구, 넌 이 와중에도 핫도그 생각이 나. 응? 어? 갑자기 왜 웃어? 뭐야! 엄마가 자꾸만 넘어진다, 넘어진다 하니까 괜히 부정 타서 넘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아, 그만들 하세요! 망했어, 어? 망했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누나, 무슨 일이야? 아니, 어제 드라마에서 전지현 이모가 땡땡이 옷을 입고 나왔길래 나도 이걸 입고 나갔었는데. 그런데? 뭐야 이게? 그냥 엄마 말 들을 걸. 엄마, 난 이제부터 엄마가 골라준 옷만 입을 거야. 아이, 그래, 거봐.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은 없다니까. 어? 잠깐만! 어? 이건 우리가 한 달 전에 먹은 김치찌개 국물 냄새인데. 엄마, 빨래 안 했지? 그래서 미미한테 다른 옷을 입고 가라고?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쓰레기나 버리고 와! 엄마가 그렇지 뭘. 아, 진짜! 엄마 꼭 뭐든 엄마 유리한 대로만 생각을 한다니까! 어? 아빠! 치킨 사왔다? 우와, 맛있겠다! 사실은 당신이 준 우유 덕분에 회식도 빠지고 집에 온 거야. 우유요? 냉장고에 있던 그거? 그거 유통기한 한참 지났네. 또 나선다. 얘도 참. 며칠 정도 지난 건 괜찮아.
그럼 그렇지.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상무님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 에? 이게 아닌데. 그랬구나. 역시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니까. 이제 다들 알겠죠? 내 말만 잘 들으면 없던 복도 들어오고 좋은 일만 생깁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다들 참 뭘 그렇게 포장해. 엄마 그냥 날짜 지난 우유가 버리기 아까워서. 진짜 짜증나. 이제 우리 집은 완전 엄마 왕국이 됐다니까. 다른 집도 다 그래. 하나부터 열까지 무조건 엄마 말을 들어야 한다고. 원래부터 잔소리 대마왕이었는데 이제 대대대 대마왕이 됐어. 우리 식구들 이제 엄마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야 해. 자두야, 메주는 콩으로 쓰는 거 맞아. 어? 아, 그래? 언제부터? 다녀왔습니다. 어? 승기야! 아빠. 아, 승기야! 누나, 나 배가 아파. 엄마, 승기 왜 이래? 아유, 별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배탈 난 거겠지 뭐. 많이 아파 보이는데. 나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뭐 다른 거 집어 먹었겠지. 이러다가 금쪽 같은 엄마 아들 죽겠어. 빨리 병원 가보자. 배탈 조금 난 것 가지고 병원은 무슨. 글쎄, 엄마 말이 맞다니까. 엄마 말 듣고 뭐 잘못된 적 있니? 아이고, 우리 아가. 엄마가 이렇게 문질러주면 금방 나을 거예요. 우리 승기, 엄마 믿지? 네. 엄마 손은 약손, 애기 배는 똥배. 엄마 손. 바로 수술해야겠는데요. 급성 충수염입니다. 이 정도면 낮부터 배가 많이 아프다고 했을 텐데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그럼 그게 배탈이... 어휴, 불쌍한 내 새끼. 얼마나 아팠을까. 선생님 말씀 들었죠? 배탈 얘긴 없는 거 보니까 내 덕분에 배탈은 다 나았나 봐요. 우리 승기, 이제 안 아프지? 하나도 안 아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너희들 오늘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챙겨가. 에이 싫어, 귀찮단 말이야. 나도. 요것들아, 엄마가 기상청보다 정확하거든.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네? 안 들을래요. 엄마 말 들었다가 멀쩡한 냉장 터지게. 뭐? 저게 진짜. 엄마, 나 심으려. 엄마. 어? 누룽지야, 엄마는 어딨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얼굴을 봐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거 봐라, 내 말 들어 나쁠 게 뭐야. 하여튼 우리 식구들은 나 없으면. 글쎄 우리 엄마, 엄마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아신다니까. 아마 우리가 비를 쫄딱 맞고 들어오면 그것 보라면서 좋아하실걸. 설마 그러시려고. 우리 엄마도 그렇지만 미미 너도 피곤하겠다. 말도 마.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촌스런 스타일로 다시 갈아입고 가야 한다니까. 엄마란 존재는 힘들어. 나왔어요. 사실 그렇잖아. 잔소리도 잔소리지만 엄마는 우리한테 99%를 잘해주고도 남은 1% 때문에 인심을 잃는다니까. 맞아. 기승전! 자기 자랑! 오!
그래, 엄마가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 응?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우리란다. 네? 생각을 해봐. 엄만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기면서 시간을 보내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우린 그걸 고마워하기는커녕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 옳카니? 엄만 그냥 자기 노력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해주니까 스스로 하고 있는 거고. 아휴, 이 정도면 됐겠지? 역시 부부는 다르네요. 얘들아, 그럼 우리 엄마 들어오시면 기분 좀 맞춰드릴까? 그래, 그래. 특급 칭찬 좀 팍팍 날려드리자. 와, 재밌겠다. 됐거든. 연기로 하는 칭찬 따위 안 듣고 만다. 엄마! 아이, 여보, 언제부터 와 있었어? 소녀, 어머님이 너무 오시지 않아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안 그래도 저희 삼남매 막 나가서 찾아볼 참이었어와요. 아, 눈부셔. 정말 우리 엄마 맞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아니야? 그만해라, 요것들아. 아, 사방님, 오늘은 우리끼리 오붓하게 삼겹살이나 구워 먹을까요? 좋지. 삼겹살? 아, 괜히 라면 먹었어. 너희 라면이 좋다며? 아니!